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저희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원안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원안 위원회를 추진위원회가 예, 구성하셨죠? 구성된 지 네, 오래됐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원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요구를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안이라는 건 양서면의 그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안이 예타안입니다. 그죠? 예타안인데 가장 1, 2, 3안과 다른 점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양평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양평 IC. 사실 고속도로가 지나는데 우리 동네 IC가 없고 진출입이 없다 그러면은 매연만 뒤집어쓰고 소문만 나는 거죠. 하나도 이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I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타 통과 바로 직후에도 그 당시 민주당 군수와 또 당협위원 민주당 당협위원장도 당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강화 IC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타 보고 바로 몇 개월 전에도 한달 전에도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민주당 의원을 여기 계신 김두관 의원을 만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예타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된 다음 예타 통과가 된 다음에는 바로 자기들이 강화 IC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원안 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원안 예타안으로 하게 되면 IC는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평 주민들이 꿈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양평에 양서면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IC였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이분을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안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경안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변경시켰다. 그래서 원안을 고수하겠다. 우리는 죽어도 원안을 고수하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건 완전히 양평 의견의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대안이 안 되는 이유를 민주당에서는 줄곧 외칩니다.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민주당의 논리라면은 양서 예타안은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은 양평 군수의 자택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예타가 통과되기 4개월 전 20년 12월에 양평 군수 아내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안 되죠. 민주당 주장이라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이거는 양서면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군수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뭐 민주당 게이트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양서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강화 IC는 절대로 설치돼서는 안 됩니다. 김부겸 의원님의 땅이 거기 있죠. 그래서 IC 인근이나 고속도로 정션 인근에 정치인의 땅이 단 1평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거기는 건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텐데요. 거기에 건설되는 인근에 그땅 소유자,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토지 보상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 목록이 나왔을 자, 때 그때 그 다루게 이전에 되지요. 노선 검토할 예.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오늘 그 아까 강상면 안이 언제 등장했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착수 보고서 2022년 5월로 해서 윤정부랑 엮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아까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2018년부터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제 시간이 워낙 야심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임위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양평 군민일 겁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부가 어떤 자료를 내놔도 어떤 답변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장관께서 양평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주민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들었고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평으로 직접 가셔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여야가 지금 사실관계,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의혹으로 이 정쟁을 이끌어가는 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십시오. 검증단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도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진정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양평 주민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검증은 지금 이렇게 뭐 이해를 한다면 좀 소모적인 정쟁, 좀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 거짓 선동 프레임 뭐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단 내지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 것은 물어서 이거를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7일 날 이미 원안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묻지마 특혜로 지금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당, 그리고 절대 다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정당, 그리고 도로가 어느 날 누군가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거나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졸지의 게이트로 돼야 되는, 지금 양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총리, 그리고 전 군수,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 가족 전부 어디로 지나가냐에 따라가지고 전부 게이트로 걸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속도로라는 게 보시면 아시지만 교각 세우면서 차단막 막고 터널 뚫고 이게 노선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철새, 그 다음 상수원 다 걸리는데 이것을 특정인 집 앞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고속도로 전체를 돌린다? 저는 상상력도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과 국민 의사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다 비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